나스닥 지수는 왜 계속 갈까요? 나스닥 지수는 왜 계속 올라갈까요? 그것도 이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금융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죠.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그래서 정보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낮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08년도 서브프라임 왔을 때랑도 너무 다르죠. 이때만 해도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이때 08년도 때 스마트폰 초기였는데 애플 아이폰 나올 때였거든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에 주가 이렇게 쑥 올라갔을 때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애들이 주식 전문가라면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한 번에 있었던 경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까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부분이 그래요. 분명히 아닌 사람도 있겠지. 아닌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채널이 여기에서 얼떨결에 그냥 주식 사가지고 돈 많이 벌고 주식 채널 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구독자 많은 사람들은 버티고 있겠지. 왜냐면은 지금 와서는 이제 주식 얘기 안 하고 대부분 경제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그죠? 다른 얘기하고 있죠. 주식 추천 안 하고. 경험이 없어서. 이 하락장을 겪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대안책을 갖다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대안책을 얘기를 못 해준다. 다시 돌아가자면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고 유튜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옮겨주는 애들이 많으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휩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소문이 돌면은, 진실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 이게 사람이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한 가지 명확한 게 뭐냐면, 전문적인 진짜 투자자나, 비전문적인 진짜 투자자나, 하나같이 미국 주식은 사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전문적인 사람들은 유동성이 밀어낼 거니까 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비전문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서 올리자. 동학개미 보여주자. 이래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단 우리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 유튜버들도 미국 주식 사자고 얘기하겠죠. 인도 유튜버들도 미국 주식 사자고 얘기하겠죠. 엔비디아는 요새 지나가는 개도 한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개도 그래픽카드 물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주식 하는 애들도 미국 주식 사고, 인도 하는 애들도 미국 주식 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쏠림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 애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거대 자본이 가지고 놀다가 한 방에 내려찍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시장 무빙이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외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외적인 부분.